22번이요. 그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00m인 정사각형 모양의 산책로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얘를 좌표 위에다 이렇게 올려놔. 그러면 일단 한 사람이 B지점에서 C지점을 가니까 일단 B 시작점의 좌표는 100,0이죠. 그죠? B의 좌표는 그래요. 근데 얘가 초당 1m씩 간다고 그랬어. 그래서 100, T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여기 한 점은 시간에 따라서. 그럼 얘와 얘까지 거리는 어떻게 돼? 그럼 100의 제곱 플러스 좀만 위로 가. T의 제곱 루트가 T의 제곱이에요. 네. 거리잖아요.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 거리잖아. 그지? 거기를 100,T라고 둔 거예요? 여기를 100,T라고 놓은 거죠. 50, 50이 아니라? 네. 아니, 근데 50일 때 통과하는 점이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점 OP라고 할게요. 움직이니까 P, OP의 거리가 된다. 근데 얘가, 우리가 원하는 것은, 통과하는 순간의 속력이잖아요. 순간 속력. 그래서 얘를, T로 미분. 미분하시면 되겠어요. 미분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DT분의 DOP라고 해서 얘를 미분하는데, 얘는 100의 제곱 플러스 T의 제곱의 2분의 1승인데, 얘를 미분하는 거잖아. 그럼 100 플러스 T는? 그러면 2분의 1이라고 이 계수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되는 거야. 여기서 마이너스 1하니까.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승은 루트 100의 제곱 플러스 T의 제곱 이렇게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해야 되나? 안에 있는 애를 한번더 미분해. 안 해도 돼요? 아, 이거 안 나올 것 같아. 그쵸. 이렇게, 그러면 말 그냥 ET 이렇게 나와. 수능에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아니야, 수능에는 나오는데, 문과 문제, 문과 수준에. 이런 식으로 미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루트 미분하는 방식을 배우는 거야. 루트 미분하는 방식. 그러면 얘가 이렇게 약분이 돼서, 얘는 루트 100의 제곱 플러스 t의 제곱분의 t. 이게 속도이다. 속력이 되는 거야. 근데 50m를 통과하는 순간이 있잖아. 그러니까 t가 몇 초야? t는 50? 50인 거지. 그래서 t의 50을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되겠어. 그래서 50 루트 만 플러스 얘는 2500 이렇게 되는 거죠. 네. 525. 그래서 얘는 1 12,500. 만인데 12,500. 12,500을 루트시면 어떻게 되니? 500이야? 그러면 일단 10 나오고요. 1, 2, 5는 5. 75. 2, 5, 5, 5니까 얘는 50 루트 5네? 50 루트 5분의 50이다. 약분하시면 루트 5분의 1, 얘는 루트 5분의 5분의 루트. 5분의 루트 4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좀 어렵지. 이거는 안 찍는 걸로. 이렇게 나올 리가 없어, 이런 거.